야생동물이 좋아 세계遺산으로 들로 헤매고 다닌 지 20년. 어떤 이가 내게 DMZ에 가보라고 했다. 그곳엔 천연기념물이 살고 있고 오래전 사라진 생명을 만날 수 있으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이 있다고 했다. 전설 같은 이야기가 들려오는 곳, 나는 금단의 땅 DMZ로 간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폭 4km의 띠. 그 아래로도 한참은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한국 전쟁 때 폭격을 맞아 끊어진 다리. 60년이 지난 지금 이곳은 민물 가마우지가 차지했습니다. 자맥질로 물고기 사냥을 하는 가마우지는 또 다른 비상을 위해 날개를 펴고 깃털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200만 년 전 지구상에 등장해 태초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는 사냥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리는 사냥. 우리나라에 약 800마리 정도 남아있는 사냥은 대부분 DMZ 근처에서 살아갑니다. 높다란 철책선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디엠지 안의 연못에서 꽃을 따먹는 고라니. 노랑어리 연꽃은 고라니가 특히 좋아하는 별식입니다. 물을 좋아하는 고라니의 영어 이름은 워터디어. 잠수 실력을 보니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것 같죠? 최현명 씨가 KBS 제작진과 함께 DMZ 생태 탐사에 나선 지 이제 한 달. 민간인이 DMZ 지역을 탐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높은 고지에 올라 DMZ 속을 들여다보거나 허가된 일부 민통선 지역을 둘러보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민통선 지역 군 순찰로에서 멧돼지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유난히 짧은 앞발, 발목이 잘려나갔습니다. 어쩌다 저리 된 것일까요? 걷는 것이 힘겨워 보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녀석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녀석을 기다린 지 2시간 만에 다시 만났다. 멧돼지의 다리가 저렇게 된 것은 지뢰 때문이 아닐까. 다친 동물은 수없이 봐왔지만 칼로 벤 듯 잘려나간 발목은 처음 본다. 대원들이 수색 작전에 들어갑니다. 언제든 적과 만날 수 있기에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색 작전. 대원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드는 건 DMZ 곳곳에 매설된 지뢰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DMZ 인근 지역에는 100만 발 이상의 지뢰가 남아있습니다. 거리에서 폭음이 들려서 팀원들 다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엎드려서 저랑 부분대장만 둘이 철책 쪽으로 기어가서 전방대대에서 이제 관측한 결과로는 이제 야생동물에 의한 지뢰 폭발로 이제 결론이 나는데 저희가 있던 집회도 늘 그 발 하나 없는 이 독수리가 왔다 갔다 하고 또 노루도 이게 다리가 없는 게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 장교들이 얘기하는데 이거 동물도 딱 상처를 입으면 가서 소나무에 송진 바르게 해서 치료를 해가지고 죽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 동물들이 장애가 된 동물들이 DMZ 안에 많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지뢰는 군인과 민간인은 물론 자연에게도 매우 위협적입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는 기나긴 철책. DMZ는 두 겹 혹은 세 겹의 철책으로 단단히 봉해져 있습니다. 제초 작업을 하는 군인들 옆으로 고라니가 보입니다. 이 고라니는 철책과 철책 사이에서 살아가는 녀석입니다. 하루에 세네 번 열리는 DMZ의 문. 갑자기 나타난 군용 차량과 군인들 때문인지 겁을 먹은 고라니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들은 아마도 이렇게 뛰다가 철책 사이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한반도 전체를 가로지르는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각각 2km씩 뒤로 물러나 만들어진 곳이 바로 DMZ입니다.
DMZ 남쪽으론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민간인 통제구역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곳을 종종 DMZ와 혼동하고 합니다. 숲으로 우거진 민통선 지역에서 시선을 북쪽으로 돌리면 갑자기 나타나는 초목지대. 이곳이 진짜 DMZ입니다. 칼로 자른 듯 철책선을 가운데 놓고 양쪽의 자연은 너무도 다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민통선 지역에선 울창한 숲과 맑게 흐르는 강을 볼 수 있지만 DMZ에선 듬성듬성 서 있는 나무와 숲을 습지가 전부입니다. 정전 이후 60년 동안 남북은 DMZ에 끊임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적을 감시하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봄과 가을에 진행하는 불모지 작업. DMZ의 초목은 미처 자라기도 전에 제거됩니다. 군사 작전상의 이유로 키 큰 나무들을 베어내는 일도 허다합니다. DMZ에선 20년 이상 된 나무가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올해도 DMZ는 산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처음 관측된 산불은 밤이 되자 우리 쪽 전방 초소 앞까지 번졌습니다. 정전 이후 남북한은 시계를 확보하기 위해 DMZ에 불을 놓는 화공 작전을 계속해왔습니다. 2001년 이후에는 생태계 보존을 위해 더 이상 화공 작전을 하지 않겠다 약속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산불이 매년 2회 이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DMZ 내에서의 산불은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헬기가 거의 유일한 산불 진화 수단이지만 북한의 협조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 이번 산불로 축구장 2,500개의 면적에 달하는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험준한 산악지역인 DMZ의 가을은 유난히 짧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강렬합니다. 60년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DMZ. 100여 종의 멸종위기 동식물과 5천여 종의 생명이 살아가는 땅이자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의 땅입니다.
대비해 즉각 사격 대응하라. 조개뚜벌! 조개뚜벌! DMZ는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모습의 생태계였다. 길에서 만난 고라니, 사람을 보고도 피하지 않는다. 녀석에게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민간인은 거의 볼 수 없지만 수많은 군인들이 주둔해 인구 밀도가 높은 곳. 이 특별한 공간에서 생명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재미있는 풍경이 있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염소 같은데 몸은 말을 닮은 녀석.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전엔 말염소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병서와 사냥이 서로를 쳐다봅니다. 그 어떤 동물보다도 경계심이 많은 사냥. 하지만 이곳의 녀석들은 사람을 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놀라는 쪽은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사냥하고 그 철책 안쪽에 있는 사냥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좀 돼요. 얘네들은 크기가 너무 크고 여기는 좀 좁고 저녁에 저희들 이렇게 왔다 갔다 철책 안쪽으로 사냥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쪽 눈이요. 사냥은 험준한 바위나 동굴 등에서 적게는 두 마리, 많게는 다섯 마리씩 무리지어 살아갑니다. 앞다리보다 뒷다리가 5cm 정도 긴 사냥은 높은 곳도 훌쩍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바위 사이의 이끼나 나무 열매, 꽃잎 등을 좋아하는 사냥. 높은 산악지대에 숨어 살기에 사냥을 보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데 이곳에선 여기저기를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군인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사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끝에서 발목이 잘린 멧돼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잘 걷지 못합니다. 해발 1000m의 험난한 산악지대. 불편한 다리로
척박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녀석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철조망을 건너간 멧돼지 무리가 땅 밑을 파헤칩니다. 사람 냄새가 밴 먹이를 찾는 것입니다. 군수초가 바로 옆인 이곳에선 병사들이 종종 음식물을 가져다 주곤 합니다. 몸이 불편한 이 녀석은 이미 군인들이 주는 먹이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만났던 고라니. 여전히 철책과 철책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철책을 사이에 두고 녀석들은 서로를 마주봅니다.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높고 기다란 철책. 이 녀석들이 무리를 이루어 함께 생활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곧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지방질 두께를 두 배로 늘려야 하는 고라니. 충분히 먹은 고라니만이 혹한의 겨울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책에 갇힌 고라니는 다른 곳의 고라니와는 다르게 한정된 공간 안에서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드디어 DMZ의 시련의 계절,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가장 힘든 계절입니다. 유독 춥고 눈도 많이 내렸던 지난 겨울. 병사들은 매일매일 눈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철원 지역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의 징계, 두루미입니다. 두루미 무리 사이로 시베리아 흰 두루미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녀석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보기 힘든 철새입니다. 몸 전체를 흰색으로 치장한 시베리아 흰 두루미. DMZ는 두루미가 겨울을 안전하게 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북한 지역에 서식하는 멋쟁이 새도 추위를 피해 DMZ 남쪽까지 찾아왔습니다. 갈색 양진이는 철책선 밑에 떨어진 밥풀을 주워 먹습니다. 바위 종다리는 깃털 사이에 공기를 가득 넣어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채 녹기도 전에 계속해서 쌓이는 눈. 혹독한 이 계절을 녀석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나는 3개월 만에 발목 다친 멧돼지를 다시 찾았다. 지난번엔 무리와 함께 움직였는데 이번엔 뒤처져 혼자 걷는다. 녀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멧돼지 다리의 상처가 눈에 띈다. 지난번에 비해 훨씬 깊어진 상처. 피도 엉겨붙어 있다. 차가운 눈과 얼어붙은 땅은 녀석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 비무장지대의 가파른 지형은 겨울을 더욱 혹독하게 만듭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이른 아침 병사들이 케이블카에 보급품을 싣느라 분주합니다. 일주일에 3일 운영되는 케이블카. 부식과 생활필수품을 실은 케이블카가 1500m 위에 있는 고지로 올라갑니다.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보급품을 실어나르는 케이블카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입니다. 여기는 경사가 높아서 부식 차량이 올라오기에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차량으로는 올라올 수 없고 이제 케이블 운용을 위해 부식 작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케이블도 못 올라오면 어떡해요? 아, 막사 있는 인원이 전부 다 내려가서 직접 등에 메고 들고 올라오고. 하얀 눈 위로 수많은 발자국이 나 있습니다. 노루의 발자국입니다.
노루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폭서. 두껍게 쌓인 눈에 먹이가 모두 파묻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노루는 먹이를 찾아 헤맵니다. 고라니도 꽁꽁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철책선을 따라 하염없이 걷는 고라니. 녀석은 먹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지역은 눈이 내리면 기본이 50cm입니다. 먹이를 찾을 수 없자 노루는 영양가도 없고 소화도 되지 않는 낙엽을 먹습니다. 이 같은 사정은 멧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시간째 땅을 파고 있지만 멧돼지가 좋아하는 도토리나 나무뿌리는 도통 보이질 않습니다. DMZ의 폭설이 잦아지면서 야생동물들이 굶어 죽는 일이 종종 생기자 군부대가 나섰습니다. 사냥 좀 해. 1월에서 2월경에는 이제 먹이가 없으니까 눈도 이제 쌓여있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많이 발자국도 많이 보이고 좀 오래됐네. 군부대에선 야생동물들의 먹이를 챙기고 있습니다. 이 옥수수는 굶주린 동물들의 귀한 식량입니다. 그날 밤 어둠이 깊어지자 어디선가 사냥이 나타났습니다. 옆에는 고라니도 함께입니다. 군인들이 뿌려놓은 먹이를 먹는 사냥과 고라니. 이것이 없었다면 녀석들은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강원도 철원 DMZ 인접지역.
10여 년 전부터 이곳엔 독수리들이 날아와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냥 능력이 없는 독수리가 자꾸만 굶어 죽자 안타까운 마음에 먹이를 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한두 마리에 불과하던 독수리는 이제는 수백 마리에 이릅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생태계. 자연의 또 다른 낯선 풍경입니다. 사람이 주는 먹이를 가운데 두고 생명은 경쟁을 벌입니다. 인간의 과도한 개입은 때론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포대가 발에 걸린 채 나는 이 녀석.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포대를 풀지 못할 겁니다. 다른 녀석은 발목이 잘려 나갔습니다. 철조망에 걸린 것일까요? 녀석의 상처가 꽤 깊어 보입니다. 발이 없다 보니 균형을 잡지 못해 제대로 날지도 못합니다. 이 녀석이 올겨울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철책선 아래로 너구리 한 마리가 보입니다. 몸이 작아 DMZ의 통문을 자유자재로 통과할 수 있는 너구리. DMZ의 높고 긴 철문은 녀석에게 별 제약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녀석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자꾸만 몸을 긁는 너구리. 자세히 들여다보니 몸 한쪽에 털이 모두 빠지고 딱지가 내려앉았습니다. 개선충에 걸린 너구리입니다. 녀석은 병에 걸린 상태로 DMZ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말라리아를 비롯한 많은 질병이 DMZ에서 생겨나고 확산됐다고 추정되지만 군사지역의 특성상 역학조사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DMZ의 봄은 스치듯 짧게 지나갑니다.
철책 사이에 갇힌 고라니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그곳으로 가봅니다. 겨울을 보낸 고라니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저장된 지방을 모두 사용한 지금이 고라니가 가장 굶주린 시기입니다. 이 계절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고라니의 생산은 좌우됩니다. 활동 반경이 평균 1.5km밖에 되지 않는 고라니. 비좁은 철책선 사이에 갇혀 있으니 제대로 먹이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뜻 보기엔 평화로워 보이는 모습. 하지만 이곳의 고라니는 철책선 사이에 갇혀 있다. 사람들의 밀렵으로부턴 자유롭지만 인간이 만든 장벽에 의해 제한된 자유가 주어진 곳. 역설의 땅 DMZ를 말해주는 것 같다. 배고픈 계절이 계속됩니다. 철책선 사이에서 살아가던 고라니 한 마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 사체로 발견된 고라니. 녀석은 이 계절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겨운에 굶주렸던 누루가 물가로 내려왔습니다. 가장 빨리 돋은 새순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높은 산악지대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냥도 먹이 활동을 위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갓 피어난 꽃을 따먹는 사냥. 봄이 왔다는 게 실감납니다. 하지만 모든 사냥이 긴 겨울을 잘 이겨낸 것은 아닙니다. 유난히 폭설이 많이 내렸던 이 지역에서 사냥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 치관이 의금리 치관이 굉장히 달았어요. 낮아졌는데 굉장히 나이 먹은 사냥이라는 뜻이죠. 이건 뭐냐면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먹이를 씹었다는 뜻이죠. 이게 여기서 죽은 거 아니야? 털뭉치가 드디어 나오네. 머리와 털만 남기고 죽은 사냥. 나이 든 녀석이 살아남기엔 이번 겨울은 무척 혹독하고 길었을 것입니다. 탐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최현명 씨는 마지막으로 발목을 다친 멧돼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피가 엉겨있던 녀석의 상처는 많이 아물어 보입니다.
여전히 모래 틈에 끼어 살아가고 있는 멧돼지. DMZ는 녀석의 다리를 잃게 했지만 녀석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체험망신은 발목을 다친 멧돼지에게서 역설의 땅 DMZ를 느낍니다. 누군가는 이곳을 생태계의 보고, 천혜의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만나고 겪은 DMZ는 전혀 뜻밖의 모습이었습니다. 양 극단의 생태계가 공존하는 땅. 두 얼굴을 가진 전쟁 자연 생태계. 이곳이 DMZ입니다.